히든 싱어워. 첫 방부터 이변 원조 가수 강타 3할 탈락. 히든 싱어워 첫 방부터 이변이 발생했다. 원조 가수 강타가 4라운드에서 탈락, 여장 공약을 수행하는 처지가 됐다. 책받침 강타 김민창이 우승을 차지하며 히든싱어 왕중왕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17일 JTBC 히든싱어 시즌 5 첫 방송에는 첫 원조 가수로 H.O.T의 강타가 출연했다. 객석에는 H.O.T 동료였던 토니안과 더불어 잭스키스의 강성훈, 은지원, 소속사 SM 후배루나 효연, H.O.T 팬을 자처하는 송은이, 박지선 등이 함께 했다. 전현무는 소속사 후배인 보아와 태연이 출연한 적이 있다. 얘기해주는 게 있냐고 물었고, 강타는 별 얘기 없었다.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에 전현무는 그럴 거다. 그 두 분도 탈탈 털리고 갔다며 복수했다. 이어 도니아는 강타 보컬을 22년 동안 들었다. 너무 잘 맞출까 걱정된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강타는 제가 커버한 팝송 들려줘도 모른다며 일축했다. 은지원은 특유의 비브라토가 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강타는 제 모창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예전처럼 부르는 것도 연습해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6명 중 가장 강타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뽑는 1라운드 미션곡은 캔디였다. 강타는 캔디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던데라는 말에 전사의 후예가 데뷔곡이고 캔디는 후속곡이었다. 사실 저희는 강한 힙합 전사의 모습을 더 원했다. 펑키한 노래에 반감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어 강타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1라운드가 끝난 뒤 토니는 강타 파트 부르는 강타는 수없이 들어봤는데 문희준 파트를 부르는 강타 목소리는 22년 만에 처음이라며 당황했다. 1번에 35표, 4번에 32표가 쏟아졌다. 특히 잭스키스 은지원 강성훈을 비롯해 SM 후배 루나와 효연, 열성팬 박지선은 4번은 강타가 아니다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4번이 바로 강타였다. 강타는 3표 차이로 가까스로 히든싱어 역사상 최초의 원조 가수 1라운드 탈락을 피했다. 강타는 사실 제 파트가 아니다 보니 너무 긴장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두 배는 들어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토니아는 술을 좀 마시고 노래방 가면 나오는 목소리라며 어깨를 폈다. 탈락자는 상문고 강타로 현직 수학교사였다. 2라운드는 강타의 첫 솔로 데뷔곡이었던 북극성이었다. 강타는 북극성의 뮤직비디오가 등장하자 고개를 푹 숙였다. 강타가 직접 연출한 여장 컨셉트였기 때문. 강타는 당시의 여장은 개인적인 흑역사라면서도 최종 라운드에서
60표 미만일 시 여장을 하고 북극성 일절 라이브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솔로곡인 만큼 놀라우리만치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니는 5번 말곤 박항타라며 한숨을 쉰 뒤 진짜 강타로는 1번을 골랐다. 반면 잭스 키스는 강타는 2번이라며 웃었다. 이번에는 옛 동료보다 라이벌의 귀가 정확했다. 이번 부스에 있던 강타는 가장 적은 6표를 받아 원조 가수의 자존심을 세웠다. 탈락자는 여심강타 뮤지컬 배우 김휘구였다. 그는 2라운드에선 단 4표밖에 받지 않은 1위로 말하는 목소리나 말버릇까지 강타와 흡사했다. 그는 학창시절 축제 때 자주 부르던 노래가 사랑은 기억보다였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라며 우상과 호우옹, 성공한 덕후의 감격을 드러냈다. 3라운드 미션곡은 빛이었다. 랩 파트에는 H.O.T 멤버 이재원이 깜짝 등장, 객석의 환호를 받았다. 이윽고 강타가 3번 부스에서 등장하자 판정단에서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만큼 큰 비명이 터졌다. 등장한 모창 가수 빵집 강타 차겨울, 토니 추천 강타 김형찬, 책받침 강타 김민창은 우상과 함께하는 영광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책받침 강타 김민창은 H.O.T 본인들도 잘 몰랐던 당대의 구치들을 꺼내들며 애정을 과시했다. 그는 IMF도 있었고 한창 힘들 때 힘이 되어주셨다. 제겐 첫우상 같은 존재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며 감격했다. 강타는 당시엔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든 건데 그게 힘이 됐다니 기쁘다며 웃었다. 강타는 여기서 저랑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날 줄 몰랐다며 자신만만했던 방송 초반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다. 루나는 1에서 3라운드에서 모두 강타가 아닐 것 같은 사람으로 강타를 지목해 강타 스나이퍼로 등극했다. 이어 3라운드 판정 결과가 발표됐다. 놀랍게도 탈락자는 강타였다. 강타는 단체곡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목소리가 대부분인데 그 소리를 다시 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들으면서도 내가 제일 안 똑같다고 생각했다. 멤버들에게 미안하고 팬분들께도 미안하다며 민망해했다. 원조 가수는 최종 라운드 전 탈락해도 마지막 무대에 참여한다. 대신 원조 가수의 표는 사표 처리되며 남은 표 중 1위를 차지한 출연자가 우승 상금 2,000만 원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강타가 앞서 내세운 공약 수행 여부도 관심거리로 남았다. 4라운드 미션 곡은 강타의 2집 타이틀곡이었던 사랑은 기억보다였다. 이에 대해 강타는 2집 타이틀곡은 원래 상록수였는데 1집 북극성보다 약하다는 평이 나와서 3일 만에 신곡을 후다닥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제 스스로 가장 많이 안 불러본 노래기도 하다라고 고백했다. 반면 장우람 트레이너는 모창 가수들은 가장 많이 연습한 노래라고 설명했다. 이윽고 마치 한 곡처럼 이어지는 역대급 모창의 연속에 판정단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9표를 받은 김형찬이 3위가 됐다. 이어 강타는 직접 우승자를 발표했다. 히든싱어워 첫 우승자는 책받침 강타 김민정이었다. 차겨울은 다들 열심히 준비했다.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김민정 씨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한 사람이라며 웃었다. 강타는 자신의 열렬한 팬인 모창 가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히든싱어워 2회 원조 가수로는 전인권이 예고됐다.